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8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주택법은 이제 여러분들, 뭐, 관리사 시험에서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뭐,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관리 실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답형 대비해서 뭐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은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앞에 총칙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설하고, 주택의 공급,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주택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 뭐 토지임대부주택이라든지, 토지임대부주택하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 뭐그 밖에 이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칙 부분, 주로 이제 용어 정의인데, 뭐 용어 정의가 시험에서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자, 이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설하고 공급이 각각 뭐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마지막 부분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뭐이 정도가 출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용어 정의. 이 부분은 뭐 관련된 법에서는 항상 용어 정의는 중요하니까 용어 정의는 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 부분이 주로 뭐 탄답형 문제에서 이제 출제해야 되니까 용어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뭐 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 부속 토지까지 해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하고 좀 틀린 건 부속 토지 부분, 이 부분도 주택의 개념 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독주택 보시면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법에서 이제 단독주택에는 일반 그냥 단독주택하고, 그다음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용분입니다. 그래서 공용분이 있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그다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세부 종류가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분류, 이게 좀 틀립니다.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건축법에서는 공간도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 종류에 공간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여기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 용도가 각각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 종류에 공간이 포함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포함이 안 된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포함되냐 안 되냐 가장 큰 차이는 뭐 건축법은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하고 기능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공간하고 기숙사가 각각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주택법은 해당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공급 이렇게 되는데 분양을 하는 게 주택법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공간이나 집단은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된 주택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 주택의 이제 종류 정확히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주택법에서 별도의 개념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주택을 건설을 할 때 하나의 세대를 건설해서 이제 공급, 즉 분양을 할 때 건설 자체를 할 때 하나의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분양을 할 때는 전용 면적을 자, 100제곱미터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할 때 해당되는 세대를 50제곱미터씩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건설이 되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대손이나 또는 뭐 리모델링 통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따로 법에서 또 뭐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일단 의미를 좀 잘 파악하시고 사용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소유권은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념 보시면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두 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인 건 공급할 당시에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해서 공급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이미 뭐 분양이 된,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해서 행위, 즉 건축과 관련된 뭐 대손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이나 그 다음에 부엌 그리고 현관문 이런 걸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문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와 관련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이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할 때는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에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에서 공급할 때는 해당된 주택 단지 안에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차지할 수 있는 규모 비율입니다. 그 규모 비율은 기준에 각각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기준에서 3분의 1, 그리고 뭐 세대에서 기준에서 각각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즉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 기준이 정해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는 두 개 세대가 되도록 해야 되고, 마찬가지 이제 별도의 욕실, 부엌, 출입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단지 안에서 이제 차지하는 규모, 여기는 3분의 1이 아니고, 세대수와 관련해서는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동별로에서는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세대수와 관련해서는 3분의 1을 넘지,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는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단지 전체 세대수 기준하게 되면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기준 적용되는 것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용어 중에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자, 세 가지 용어가 다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 자금 지원에 따라서 각각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하는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행정단위가 업 또는 면지역과 관련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서 대상 규모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 건설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대상인 이제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을 법적으로 이제 국민주택이다.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면 국민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면서 재원인데 주로 예산을 이제 가지고 각각 건설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여기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그 밖에 이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 공급을 주택한 민영주택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구별하는 것 두 가지 용어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하고 관계없이 전용 면적 기준에서 구분합니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 지역일 때는 그 규모가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분류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인 뭐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최대 85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예법에 따른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서 건설이 되는 이와 같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어정이 출제되면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300세대가 되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과 관련해서는 85 이하까지입니다. 이걸 표현할 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이죠. 그리고 건설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서 건설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소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주택하고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룸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또는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갖춘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원룸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원룸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인 주택이죠. 근데 이제 요건은 뭐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성,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원룸주택은 세대별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최대 85까지 가능한데, 원룸주택은 85까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최대가 얼마까지냐?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자, 그리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간이란 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방이 하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원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간 적용할 때 보일러실하고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 즉 방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뭐 여기 이제 해당할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뭐 부엌하고 욕실, 현관 이런 거는 각각 따로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대와 관련해서는 지하에 설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원룸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대별 전용 면적 최대 기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때 이거 요건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의 여러 동으로 구성에 대해서 단지를 구성을 할 때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여기 요건 갖추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의 연립주택하고 다세대하고 차이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거용으로서는 층수와 관련해서 층수를 5층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은 4개 층까지만 허용됩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층수 5층까지 할수 있다. 이분이 기준이 완화가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각각 세 가지 좀잘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복합 건축에 제한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의 이제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에 안 맞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전용 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자,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 주택과 관련해서는 원룸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즉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관련해서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룸 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5 초과하는 한 세대는 일반적으로 뭐 원유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주면 소유자가 거주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세대는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게 가능하고, 이거는 한 세대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인 경우다. 자, 그러면 이제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은 토지 가격이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원룸 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이걸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뭐, 준주거지하고 상업지역, 그 제외한 지역은 85 초과는 한 세대입니다. 근데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일 때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여기 두 가지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룸주택하고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게 허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지형 생활주택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잘 두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주택의 종류에 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그리고 장수명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하고 뭐 건강 친화형 주택,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장수명 주택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답형으로 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용어 각각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관련된 용어는 뒤에 가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준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는 주택이 아니면서 주거로 이용 가능한 그 같은 시설을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중생활시설 나와 있는데, 다중생활시설은 과거에 고시원이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이종 걸린 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이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이제 노인 복지주택은 노유자 시설로 해서 용도가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면 업무시설. 그 다음에 QQ4는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고,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분류가 준주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네 가지는 주택 도시 기금에서 여기 네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건설 또는 뭐 구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종류를 주택법에서 이제 준주택으로 해서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류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하고 주택 단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뭐 택지란 건 주택을 짓는 토지를 택지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공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공공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는 게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그와 같은 이제 택지를 공공택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이 되고, 그리고 용도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이제 토지를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시행 방식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원래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수용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고 사용은 강제적으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이 되면, 수용이나 사용 방식에 의해서 조성이 되면, 이거는 토지와 관련해서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해서 토지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와 관련해서 공급받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획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10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사업이 공동주택 건설 용지와 관련된 공공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10가지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하는 사업,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법에서는 한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 자, 이것도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한지 방식이 적용된 경우, 한지 방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지 방식이 적용된 경우, 이때는 개발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공공택지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성격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 적용되면 공공택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상으로는 6번하고 7번 보면 환지 방식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된 경우만 성격을 뭘로 보냐?
공공택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단지가 나 있습니다. 주택 단지는 공동주택하고, 자, 주택하고, 그 다음, 부대시설, 뭐, 도로 같은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 복리시설, 뭐,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된 1단의 토지를 묶어서, 자, 이걸 주택 단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주택단지가, 뭐, 성격이 비슷한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으면,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주택단지다. 자, 이렇게 법에 적용되어 있고, 단지하고 단지 사이에, 각종 도로 등의 이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이제 주택단지는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하고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그 다음 폭 8m 이상인 도시 계획 예정 도로가 있다. 그럼 이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접한 주택단지로 보는 거하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 뭐가 차이냐? 이거는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두 개 이상의 주택단지를 묶어서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면 공동 관리 대상에 안 들어간다. 공동 관리 기구 구성이 안 되고, 인접한 주택단지에 해당하면 공동관리기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별개 주택단지로 결정짓는 시설의 종류, 특히 이제 일반도로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도로의 폭 넓이 기준, 이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주택 부속시설 관련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여러분들이 뭐 관리 실무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부대시설은 단지 안에서 생활할 때 기능적으로 필요한 뭐 그와 같은 시설이 부대시설, 그 도로, 뭐 담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뭐 주차장, 뭐 이런 시설이 부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생활하는데 편익을 주는 시설이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뭐 걸린생활시설, 유치원,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뭐 이런 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시설은 생활한 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로서 단지 안에 설치가 되는 시설이 기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단지 안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이와 같은 각종 이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기간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은 구토의법에 따른 기반 시설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선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이런 시설은 단지 안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밖에서 같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는 전기 또는 도로 이런 시설을 밖에서 각각 끌어다가 사용해야 되죠. 이때 이제 밖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시설하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 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이와 같은 이제 중간에 있는 시설을, 같은 종류의 이제 시설을 주택법에서는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수도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단지 안에까지 물을 끌어, 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 설치하는 시설, 또는 도로하고 도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설치가 된 이와 같은 도로, 도로를, 도로시설을 이와 같은 시설을 뭐라고 분류하냐.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뭐 지역 난방시설 중 단위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같은 종류의 이제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시설을 뭐라고 분류하냐.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가스시설하고 통신, 가스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간선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스나 가스시설이나 통신시설이나 지역 난방시설은 사업 주체, 즉 사업 시행자가 직접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안에 있는 기관 시설이라 하더라도 간선 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궁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궁구는 공사하는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주택 단지를, 자, 1000세대 건설하는 걸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1000세대 공사 착수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공사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1000세대 뭐 사업계획 승인 받다 하더라도 공사 착수는 해당되는 단지를 공사구역을 나눠서 109, 209 자 이렇게 나눠서 착수 시기를 달리하게 가랍니다. 그래서 500세대와 관련해서 먼저 공사 착수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나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사 구역을 분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공사 분리해서 시작하는 그와 같은 공사 구역을 공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구하고 경계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총 6m 이상으로 해서 뭐 단지 안의 도로나 또는 주차장이나 또는 웅벽 또는 조경 뭐 이런 시설로 해서 다른 구역하고 경계가 나눠져야 되고 하나의 공구별로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공사 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요건 나인데 요건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일부를 대수선 또는 일부를 정축하는 뭐 이와 같은 행위가 리모델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정축과 관련해서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경과가 됐을 때 일부 정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과 규정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정축할 때 정축할 수 있는 면적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즉 전유 부분 면적에 있어 30% 범위 내에서 각각 증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이때는 해당되는 면적의 40%까지 일부 증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축되는 면적과 관련해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고,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를 기준해서 15% 범위에서 세대를 증가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그리고 기존 주택의 층수가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 개념하고 기존 중요하니까 정확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나이인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인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10년 계획으로 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전용 면적 산정 기준 나이인데,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파당 면적을 기준해서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규모의 강화에서 나이인데,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 즉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과 관련해서 국토교통 장관이 최대 75%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에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을 건설하도록 법에서 정해서 고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주택법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부분 총칙 중에서 이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니까 용어 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